여러분들 위해서 이 스페셜 요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그 훈련을 참 여러 번 했었는데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하나, 둘. 서로 힘든 거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정이 또 많이 쌓이잖아요. 아,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. 제가 할 역할이 없었어요. 주로 하는 요리가 이런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그리고 그런 도구들로 이용을 해서 요리를 합니다. 네. 특별하게 조리 방법을 해서 제가 또 대접을 했죠. 네, 여러분 밥을 할 수 있게 지금 대나무로 가지고 오셨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밥을 죽통 밥을 할 겁니다. 안 그래도 우리가 그 얘기했는데. 대나무 가져오신 거를 죽통밥을 할 만큼 땅땅땅 좀 잘라주셔야 되고. 죽통밥이 어떻게 만들어요? 여기를 바닥으로 여기까지 쓴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여기 먼저. 오, 잘한다. 에이, 와. 전기톱으로 자른 것 같아요. 기술자입니다. 기술자. 귀여워. 어머, 뭐야? 와, 대박이다. 아, 맛있겠다. 네, 한다니까. 어, 더 떴다. 아이고야. 갑자기 너무 아프다. 안 됐지 않아? 다 되나? 우와, 그러니까. 신기해. 이렇게 해서 올릴게요. 우와. 보기만 해도 맛있다. 그 사이에 우리 잠깐 그러면 뭔가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? 네. 여러분들 위해서 이 스페셜 요리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. 네. 되게 궁금하시죠? 뭔가? 네. 지금이 무슨 철이고 무슨 철이고 쭈꾸미! 뭐가 많이 잡히고 쭈꾸미! 낙지 쭈꾸미? 낙지 쭈꾸미. 대박. 진짜? 어? 하나 둘 셋. 우와! 대하철입니다. 아, 저거 있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. 진짜 배가 너무 고프다, 갑자기. 자, 한 마리씩 투하. 뭐 해야 될 것 같아? 새 완전 통통해, 오동통해. 그러니까. 우리 소스 좀 모질라 보인다. 밥 두 개만 더 주세요. 낙지 갑니다. 우와, 얘가 진짜 커. 낙지 가자. 투하! 낙지 갑니다. 이게 조금 더 프라이팬이 달궈져야 저게 싹 그거 되는데. 와, 매운 냄새가 여기까지다. 아, 찍어야 될 것 같은데. 냄새 너무 맛있다. 거의 다 된 것 같아요. 지금 이것도 된 것 같아요. 거의 된 것 같아요. 양념비. 이 밥이 열려보고 싶어. 자, 밥을 오픈 해볼까요? 밥을. 요거인가 보다. 오 마이 갓. 대박. 뜨겁습니다. 네. 아, 너무 맛있겠다. 두께 뭐야? 밥이 양이 왜 이렇게 작아? 우리 밥 다 있나요? 이렇게 교관이 같이 드십니다. 네. 드세요. 네. 오세요. 우리 하나입니다. 와, 따뜻해. 아, 매워. 아우, 매워. 어머, 조심해. 진짜 매워요, 국물. 밥이 줄어드는 게 싫어서 밥을 못 먹었어. 밥을 저도 못 먹었어. 와, 진짜. 와. 아, 밥 왜 이렇게 맛있어? 되게 아껴 먹었는데 진짜 많이 빨리 먹었어요. 근데 밥이 너무 맛있었어요, 진짜. 아, 지금도 밥 먹고 싶다. 진짜 꿀물 같아. 입에서 녹아요, 진짜. 밥이? 네. 입이 없어요. 어떡해나. 하진 않아요? 어우, 맛있다. 냄새 안 나요. 잘 먹죠? 우와! 안 매워요? 비벼 먹어야겠다, 이거. 마치 이렇게 맛있는 거 드셨어요?
이 양념이 낙지에 완전 잘 됐어. 어. 그냥 원래 그 한 번 같아. 움직이는 거 있죠. 아, 얼얼해. 맛있지? 낙지 탕탕이. 와. 와, 우리 몇 시간 만에 먹는 거야? 거의 12시간에. 14시간 된 거 같아. 지금 우리 9시. 저 찝찝기 하나. 아까 우리 개구리 먹은 거야? 먹은 거라고 했어. 아니, 그리고 뒤지는 거야, 개구리. 맛있어? 응. 감사합니다. 이거는 와, 이거 대박. 안녕. 맛있었어요. 너무 맛있었어요. 정말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뛰었을 뿐이지 저는 이미 공중부양을 한 정도로 떠 있었습니다. 제 기분은. 또 뭐가 있을까요? 와. 와,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야? 와, 냄새. 오, 여기 귀가 이렇게 긴 거 보니까 토끼 같아, 토끼. 와, 진짜 이 썩은 냄새 같아. 토끼 이렇게. 이쪽 보면은 이 다리에 살들이 꾸덕꾸덕 무슨 육포처럼 잘 말라져 있어요. 실제 생존 사항이라면은 뭐 이런 거 가릴 게 뭐가 있나요? 이대로 다 뜯어 먹으면 되지. 다 뜯어 먹으면 되지. 양분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썩은 고기를 먹고 있는 이런 구더기이기 때문에 일로 먹었다가는 아마 배탈이 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일단 챙겨서 이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잘 묻어줄게요.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온 이런 비닐 있죠? 비닐로 물을 받아봐야겠습니다.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비닐을 획득했습니다. 아, 이걸로 물 정수해도 되겠다. 획득.